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문꼬리 뉴스 2015년 2월 5일 목요일 문꼬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꾸미는 시간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오늘은 이 국제 우편이 왔습니다. 게다가 시리아에서 온 편지군요. 헬로우 미스터리 안녕하십니까 이 선생님. Do you speak English? 영어 할 줄 아십니까? 당연합니다. 예, 지금 직독직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Oh, very good. 매우 좋다. I really enjoy listening to your radio program. 저는 이 선생님 방송 즐겨 듣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Lie. 거짓말입니다. 내 이 새끼 늙은이를 놀려 이 새끼야. 읽기도 전에 이 편지 찢어버릴까 이 새끼야. 다음 읽겠습니다. I am sorry. 이 선생님 저는 쏘리라는 사람입니다. 쏘리님 사연이시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번역된 걸로 읽겠습니다. 이종황 선생님 저는 IS 즉 이슬람 국가의 테러 요원입니다. 이슬람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응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숭고한 뜻을 거역하거나 모독하는 자는 하나하나 응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인들은 왜 우리를 나쁜 시각, 편견으로 바라볼까요? 우리를 침공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모독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도발하지 않았다면 전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말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를 건들지 말라 이 말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쓰로디님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무고한 사람을 상대로 폭탄 테러, 참수, 산채로 불지르기, 묶어서 고층 빌딩에서 던지기 이걸 하셨군요. 오죽하면 그러셨겠습니까? 알라를 믿는다고 하셨지요. 알라께서 참 좋아하시겠습니다. 이 미친 새끼들아. 너희들도 똑같이 폭탄 테러, 참수, 산채로 불지르기, 묶어서 고층 빌딩에서 던지기 이거 해가지고 죽어야겠다. 다 죽기 바랍니다. 아, 밑에 이 출신이 있군요. 이 선생님, 지금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셨나요? 8년 후에 총선에 꼭 출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신 멘트 녹음해서 보관해 뒀다가 그때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이종황이가 사진을 교사하다. 뭐 이렇게 말입니다. 이 새끼 끝까지 조롱하고 있어, 이 새끼. 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꾸미는 시간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짜 기자들은 가라! 진짜 기자회견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연말 정산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기업을 상대로 증세하지 않겠다. 이 입장 변함없으신 겁니까? 그렇다면 결국 뜯어갈 대상은 국민들 호주머니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 국민들 유리지갑을 터실 겁니까? 올해 그 연말 정산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많은 불만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연말 정산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 뭐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대폭 확대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세금 관련한 정책, 이거 뭐 기대 안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터키에서 실종된 우리 청소년,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이 그릇된 판단을 하더라도 국가라면 바로 잡고 그렇게 해서 그 국민의 생명의 안전만은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터키에서 실종된 청소년에 대한 대책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발생한 그 터키 실종 청소년 사건에서 보듯이 청년들이 세계 무대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우리 청년들의 당찬 모습을 보면서 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관계 부처와 해외 공간이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청년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겠다고요? 아니 대통령이 뭐하러 있는 겁니까? 네? 도대체 이 일도 안 하고 저 일도 안 하고 엉뚱한 생각, 엉뚱한 대책만 내놓고 있으니 도대체 대통령은 왜 하시는 겁니까?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오직 개인의 영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단독 인터뷰 역시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국내 최초 B급 비정통 불순 저질 삼류 막말 제도건방 뉴스를 표방하는 문꼬리 뉴스 김용민 라디오 국장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별난 뉴스는 매일 낮 12시부터 15분간 여러분을 만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아. 마이크. 예, 예. 예, 예. 아, 들어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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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는 잉여 평론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평론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세금 폭탄 실습니다. 글로벌 평화 화해 협력 양극화에서 친환경 복지 미래 창조 경제 동일 대박 지능 연구소 임대웅 박사입니다. 임 박사 어서 오십시오. 네. 정부가 골프하는 사람한테 걷는 세금을 줄인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라운딩에는 1인당 개별 소비세 21,120원이 부과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율도 다른 업종보다 높은 편인데 이걸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골프는 주로 부유층이 즐기는 건데 그렇다면 또 부자 감세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골프 관련 세금이 너무 무거워서 해외로 가서 골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따라서 국내에 골프 관련 세금을 줄임으로써 부자들이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자. 뭐 이런 거죠? 네. 이게 부자에게 소비 여력을 만들어주면 그 혜택이 서민에게 흘러내려간다는 이른바 트리클다운 이펙트, 낙수 효과를 노린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런데 이 낙수 효과가 말이죠. 단 한 번도 입증된 바가 없는 효과입니다. 이 정권은 말이죠. 아닌 길로만 갑니다. 부자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그것만 골몰하는 정권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나저나 임 박사, 어제 그 여자친구가 국민카페 온에오에 오셨더군요. 네. 아, 정말 미인이더라고요. 무엇보다도 품격과 교양이 넘쳐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임 박사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골프채로 맞았습니다. 세금 폭탄 씻습니다. 글로벌 평화 화해 협력 양극화에서 친환경 복지 미래 창조 경제 동일 대박 지능 연구소 임대웅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LA 폭력배. 아! 진정해!
정부가 만난 미어단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시며 남북 독재 정권 시대의 남쪽 퍼스트레이디이셨으며 대한민국 멸공 대통령이신 정의하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조성된 성남시장 이재명이라는 작자의 종북 인사 예산 지원 의혹 검찰 수사와 관련해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해당 부문 일꾼들에게 이재명에 대한 구체적인 공격 방향과 비난 방침을 제시하셨다. 정의하는 박근혜 동지의 방언 결심은 단체장 성적 최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친여당 성향의 정치 세력과 단체 인사들을 연거푸 링 위에 눕혀버려 잠재적 야권 자기주자로 떠오른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결단이다. 이재명 등은 종북 인사들에게 성남시가 차별적 특혜를 했다면 그 종북 인사들에게 우수기업 인증과 지원금을 끝없이 내려보낸 중앙정부와 새누리당 단체장 소속의 경기도는 도대체 뭐냐며 박근혜 동지를 괴롭히고 있는데 체질적인 거부감과 정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죽어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입니다. 이재명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검찰은 여권의 눈엣가시가 되고 있는 이재명을 박멸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박동지가 어떤 무서운 힘을 떨치며 야권주자 시발리기 대국 건설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네, 2015년 2월 5일 목요일 문고리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니면 말고 사랑이 너밖에 없냐. 아니면 말고 사랑이 너밖에 없냐. 아니면 말고 어쩔 수 없지 진실만은. Yeah! 아니면 말고.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